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웅입니다. 태웅이 어제 역시 10%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태웅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여전히 뭐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풍력 발전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한 분이 역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소외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태웅 오늘도 급등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웅을 좀 보겠습니다. 풍력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면서 태웅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오늘도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임순재 대표님이? 네. 네, 일단 뭐 태웅 같은 경우는 뭐 산업용 이제 단조 제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조 제품이 뭐냐면 이제 철을 이제 두들겨 갖고 이제 어떠한 모양이나 그다음 모양을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이제 주물보다는 내구성이나 내 마모성 등 같은 이제 기술적인 기계적인 성질이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이나 조선, 발전, 프렌트와 같은 이렇게 이제 규격이 크고 그다음에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상당히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죄송합니다. 유럽 내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에너지 비중을 이제 40%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목표가 32%였는데 이걸 4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 분야별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을 연평균 1.1%씩 증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려면 현재 신재생 에너지 시장 규모가 뭐 지금보다 한 두 배 이상 커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돼서 시장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백악관과 그다음에 동부 해안에 있는 11개 주간의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업무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미국 동부 해안 중심으로 해서 해상 풍력 공을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30년까지 해상 풍력으로 30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42메가와트 규모였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 100배 가까이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는 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뭐 상당 부분 기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태웅 같은 경우 이제 메이저 풍력 회사들하고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풍력 발전의 발전이 이제 많이 수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풍력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태웅이 급등세를 나타내줬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또 에너지 관련 섹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너와 나의 에너지죠. 네, 그래서 태웅은 지금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조 쪽을 생산합니다. 네, 단조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다양한 산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구조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설비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원자재가 중요하고 원자재는 철입니다. 대부분의 또 철이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어떤 구조가 좀 좋아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수익성도 중요한 문제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 그렇게 단조 쪽이 수익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런 원가 구조를 가지고 전방 산업이 얼만큼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늦게나마 반응하는 대표적인 어떤 중후장대 산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풍력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 밖에 조선, 발전, 그리고 또 플랜트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다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 쪽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인데 주가가 많이 못 갔다가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 떠오르는 방산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기대감을 계속 높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작년까지 턴어라운드가 살짝 이어지면서 올해는 수익성 위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변화가 보여지는데 아직 1분기 쪽에서 강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변화와 함께 좀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좀 턴하는 모습들은 괜찮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재무구조 상당히 우량하고 유보율 4,600%, 게다가 주당 순자산이 2만 3천 원대다 보니까 괴리가 상당히 좀 크죠. 근데 원래 이런 업력 오래된 회사들은 다 이런 변화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사이클에 맞춰서 실적의 변화가 나올 기때, 이때가 가장 또 눈길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용을 두 분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또 풍력 쪽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태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